안녕하세요. 플레이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새로운 세트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예요. 일본 음식 세트인데요. 네, 타코야끼 만드는 세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게 코멘트로 알려주세요. 근데 패키지를 봐서는 문어빵, 네, 타코야끼 만드는 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에서 다 만들어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쪽에 열어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일본어를 할 수가 없어서요. 뭘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충 그림으로 알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일단 안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팝핑 쿠킹 세트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에서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잘안 열리네요. 가위로 열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안쪽에 이게 단데요.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파우더 들어있고요. 또 파우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파우더. 그리고 빨간 색깔 파우더. 네, 파우더가 네 가지 종류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스푼하고 이쑤시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몰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어빵을 만드나 봐요. 여러 가지 모양도 낼수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리를 하는 장난감이 특이하잖아요. 네, 어린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소꿉놀이를 하거나 할 때도 진짜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사 놀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그렇게 크게 정말 조리 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텝별로 따라 하다 보면 금방 할수 있는 그런 세트인 것 같은데요.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저도 꼭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직접 해보진 않을 테지만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직접 테스트하는 동영상을 올릴지도 몰라요. 제가 테스트 영상 찍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비디오에서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